마포 FM이 만드는 라이브 클럽 위한 음악 방송 스테레오 라이브 오네요. 음악이 살아있는 공간 라이브 클럽. 오늘도 이 무대에는 많은 뮤지션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한 모든 이에 대한 기억의 끝은 행복은 아니었다. 그렇기에 내가 바라는 그 천국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 존재는 한다. 나의 바람 속에서만. 잡지 못한 사랑을 후회하고 너보다 먼저 도망가지 못한 것에 좌절하며 노란 불빛에 타 죽은 나방이 사실은 나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사랑할 그 사람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률에 절망하고 오늘 밤에도 나는 더러운 어둠 속에 웅크린 채로 오늘도 너의 연인에게 사랑을 맹세할 너를 향해 불행을 속삭인다. 그렇지만 이 모든 절망이 나만의 것은 아니라고 우리는 같다고 말해주는 이들이 있다. 우리는 천국은 아니지만 안식처에 모여 함께 희망한다. 떠오르는 아침의 불빛과 함께 내 존재가 증발해버리기를. 이 세상이 이대로 없어져버리기를. 라이브 클럽은 강제처럼 살아있다. 뮤지션들의 음악은 여전히 숨쉬고 있다. 스틸 얼라이브 오네요.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곡 듣고 올게요. 김사월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상처 주는 키를 우리는 모두 가지고 있어. 사상키. 충분해. 서로를 믿는다면 어느 날에 거치는 곳을 보면서 나 역시 그러하다고 생각했다. 어쩌면 평생 괴롭고 싶은 거지. 생생한 인디 소식을 전해드린 시간입니다. 생생 인디통. 다 소식 한번 전해드릴까요? 네, 인디 뮤지션들이 신곡과 싱글 앨범을 발표했다는 소식입니다.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후추스가 14번째 싱글을 냈습니다. 룰루랄라 빨래빵. 플랫폼 스테레오 6번째 싱글 플래시. 락키걸의 3번째 싱글 이루어져라.
2L 선 두 번째 앨범 네가 그리운 밤 피처링의 선 안님께서 함께했습니다. 로맨틱 펀치의 21번째 싱글입니다. 약간의 행복. 캐스커 미니 앨범 피카레스크. 헤어동 소년의 다이어리 볼륨 42라고 해서 따뜻해 발표했습니다. 온 더 달 여섯 번째 싱글 헤이. 웨더의 세 번째 싱글입니다. 너 없는 가을에. 빌리 카터가 정규 2집 앨범 돈 터치미 발표했습니다. 네. 신촌 길량의 16번째 싱글입니다. 낭비 피처링으로 송신이님이 함께했습니다. 늘 같은 12번째 싱글 인공위성 피처링의 이치가 함께했습니다. 초승님의 첫 싱글입니다. 4개 가까이부터 걸어줄래. 투지의 4번째 싱글 Not Without You. 진의 2번째 싱글입니다. 끊지 말아줘. 네온의 2번째 싱글 날씨타 피처링의 케네시님이 함께했습니다. 이권영님의 정규 2집입니다. 터무니없는 스텝. 수찬 오브 더 디스코 12번째 싱글 Waiting for your calling back. 이츠허밍의 7번째 싱글입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있니. 에이프릴 세컨드가 17번째 싱글 PDSG 발표했습니다. 12달의 21번째 싱글입니다. 어떡하지. 이이언님께서 모세의 이이언님께서 솔로로 컴백 싱글 발표했습니다. 매드티 파티 피처링의 수월비가 함께했습니다. 블루베어의 첫 싱글입니다. 앙코르 와트. 서현님께서 첫 번째 싱글 그 시절의 동화 발표했습니다. 피처링의 김미소. 도란도란님의 여섯 번째 싱글입니다. 문득 내 생각에. 그래시 18번째 싱글 You Are Mine. 오만의 네 번째 싱글입니다. 레디오. 박현종님 26번째 싱글 사랑은 타이밍 피처링의 문희원님이 함께했습니다. 코어 매거진의 싱글입니다. 힘. 이종현님의 첫 번째 싱글 꼭 좋은 날 올 거라네 피처링의 천주영님이 함께했습니다. 천성만님과 파랑만토의 다섯 번째 콜라보 싱글입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 호랑이 아들들 호들들 세 번째 싱글 TGTD. 불고기 디스코의 여덟 번째 싱글입니다. 영원. 보스레비 프로젝트 첫 번째 싱글입니다. 안녕 스위티 피처링의 두. 후디니의 15번째 싱글입니다. 고요해. 최정윤님 11번째 싱글 Dance with me baby. 정세병님의 2번째 싱글입니다. 당신의 밤. 에이보키드 6번째 싱글 Sorry too late. 흐를님의 3번째 싱글 앨범입니다. 헷갈리게 하지마. 유승우님 38번째 싱글 Falling. 박앤바이러스의 19번째 싱글입니다. 싸이월드. 한윤미 7번째 싱글입니다. 비오는 날 비오는 어느 날 피처링의 술맨님이 함께했습니다. 네, 소울맨입니다. 소울맨. 네. 술이래요. 네. 조이님의 51번째 싱글입니다. 나비잠. 수림님의 12번째 싱글입니다. 니 덕분이야. 태구의 6번째 싱글입니다. 드릴게요. 담소네 공방 싱글입니다. 가나다 앨범. 네. 은하수 공장의 7번째 디지털 싱글입니다. 안녕. 민선님 2번째 싱글 브릿지. 유태열님의 12번째 싱글입니다. 아빠 엄마에게. 공병농님 첫 번째 싱글 스트로글. 아이디 얼스의 정규 앨범입니다. 비. 바운드렉스 세 번째 싱글 시즌 오브 더 윈드. 김사월님의 세 번째 정규 앨범입니다. 헤븐. 박소유님 여섯 번째 싱글 우리의 밤은 길지 않으니 피처링으로 로컬라디오의 김내연님이 함께했습니다. 손톱달의 두 번째 싱글입니다. 서풍. 브로콜리 너마저 비사이드 파트 3 비겁한 사람. 팔롱몽티의 데뷔 싱글입니다. 진군가. 수잔 신지민님 그리고 수잔 신지민님 네. 엄마가 바라났다 OST 파트 5 하루 발표했습니다. 수잔 신지민님. 네. 미로 그리고 브라보의 콜라보 싱글입니다. 끝나지 않는 노래. 싱어송라이터 웨지 두 번째 싱글 앨범입니다. 판타지아. 황포아님의 열 번째 싱글입니다. 공간 초월. 그네 초이의 콜라보 싱글 나와 같은 표정을 짓고 있는 너에게. 네. 헬로 몽주르의 싱글인데요. 기막힌 유산 OST 파트 32번째입니다. 왜 그런 거죠? 자, 지금까지 새 음반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스트레일 라이브 추천하는 이번 주 공연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9월 22일 소식입니다. 더 라이츠라고 한 제목으로 레더 23, 모브, 와인프리, 에반스 라운지에서 공연했습니다. 네, 오방신가 OBSG, 이키니스 이키니스라는 제목으로 오방신가와 DJ 슈퍼플라이가 스트레인지 플레이스에서 공연합니다. 네, 9월 23일 소식 알려드릴게요. 미루, 리켄즈, 컨벌스, 박찬용님이 클럽빵에서 공연했습니다. 더 라이츠라는 제목으로 양진한, 이더, 고정진님께서 에반스 라운지에서 공연합니다. 네, 9월 24일 소식 알려드릴게요. 채셔, 모브, 반쪽짜리, 더 스키블루가 클럽빵에서 공연했습니다. 원더나잇 라이브라는 제목으로 오만, 류하, 성혜빈님께서 에반스 라운지에서 공연합니다. 송스 앤 레더스라고 해서
송그룹 레더 23이 고인물에서 공연했습니다. 네, 9월 24일 소식이고요. 이어서 알려드릴게요. 때론 나홀로 나다라고 해서 로우행잉 프루츠의 하연님, 리도의 이동돈 이등대님, 플래그의 천필근님께서 네스 나다에서 공연합니다. 네, 제비다방이 송라면 퀄텟이라고 해서 제비다방에서 공연했습니다. 9월 25일 공연 소식도 알려드릴게요. AOR Crazy Friday라는 제목으로 터치드, 피큐타임, 리도어가 AOR에서 공연합니다. 네, 같은 날 원더풀, 긍정평양, 스웨터즈, 잔치잔치가 클럽빵에서 공연했습니다. As We Wish라는 제목으로 더 먼데이 필링, 쟁그랑, 선셋온 더 브릿지가 밴드에서 공연합니다. MLF 미니멀 라이프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유용호님, 그냥님이 홍대 벨로즈에서 공연했습니다. 인메이트 시리즈 어바웃 타임이라는 제목으로 자리 연어 초밥 님께서 홍대 카페 언플러그드에서 공연합니다. 마이 송 오브 유 볼륨 13이라고 해서 태구 윤한솔 님이 롤링홀에서 공연했습니다. 샤인 느낌표라는 제목으로 승민정 김투와 친구들이 에반스 라운지에서 공연합니다. 드림 라이크 나이트라는 제목으로 이븐 이프 오드 후스다운 틸더가 네스나다에서 공연했습니다. 히피토끼 시리즈 싱잉 스타투스라는 제목으로 인터존 윌리엄즈가 고인물에서 공연합니다. 토로토로 아무사이가 복합문화공간 야시시에서 공연했습니다. 아이다오 콘서트 박소호님의 단독 공연 망원 아이다오에서 델몬스 제비 재즈 클럽이라고 해서 제비다방에서도 공연했습니다. 9월 26일 소식 쭉 알려드릴게요. 인메이트 시리즈 윗메이트 볼륨 4라고 해서 전소연님, 최수희님, 혜인과 지연의 혜인님 홍대 카페 언플러그드에서 공연합니다. 컴필레이션 앨범 우리의 만춘이라고 해서 만일드 발매 공연입니다. 바이닐 발매 공연. 네. 강하솔, 수상한 커튼 이하림님이 라이더 노트에서 공연했습니다. 네, 나다 스페셜 스테이지 케미 이펙트라는 제목으로 N분의 1과 헤이맨의 콜라보 공연이 있습니다. 네스 나다에서. 네, 더 키드 얼덴트 얼라이트 8이라고 해서 라이어키즈, ABTV가 밴드에서 공연했습니다. 히피토키 시리즈 애니버설리 쇼라고 해서 1부에는 승윤님, 영대님, 유수림님, 알라리깡쇼이 공연하고 2부에는 김인, 타미, 새별, 원버튼, 꼬리물기가 고인물에서 공연합니다. 비컨, 반말, 스모킹 구즈가 클럽빵에서 공연했습니다. 박소은님께서 어쿠스틱 단독 콘서트 손 없는 날 공연합니다. 프리즘 플러스에서. 모먼트 유 맷이라고 해서 제목으로 제키콩, 차세대, 멜튼이 에반스 라운지에서 공연했습니다. 제비다방 인 너드 커넥션 제비다방 공연. 9월 27일 소식 쭉 알려드릴게요. 히피토키 비건 런치 파티라는 제목으로 재하, 미루, 이동수, 순비가 고인물에서 공연했습니다. 인메이트 공연 시리즈 시 오브 러브라는 제목으로 윤세, 정튜님께서 홍대 카페 언플러그드에서 공연합니다. 네, 매일 정유진님 첫 단독 콘서트가 있습니다. 롤링홀에서. 청화, 딥시, 김라프, 레이디버드가 클럽빵에서 공연합니다. 어쿠스틱 썬데이라는 제목으로 라디오, 파라다이스, 연어초밥, 도리토리가 에반스 라운지에서 공연했습니다. 최수희님, 티나 매니저님, 유지우님, 김이불님께서 복합문화공간 야시시에서 공연합니다. 라이브홀릭 라이츠라는 제목으로 비버타운, 와인풀, 시즐이 라이브 앤 라우드에서 공연했습니다. 제비다방 인 로우행잉 프루츠 제비다방 공연. 네, 아이다오 콘서트가 있습니다. 이분 어떤 거죠? 나케덱 솔. 네, 망원 아이다오에서 공연했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들은 인디 음악 구독 서비스 인딜리버리에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수잔 신지민의 하루 들려드리면서 일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생생한 인디 소식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생뚱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따스함을